드디어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했습니다. 우리 지금 운전사 모하마드 씨와 함께 특이점을 발견하셨다면 여기 운전석의 오른쪽에 있습니다. 하이 모하마드. 하이. Welcome to Malaysia. Yeah. Welcome to Kuala Lumpur. 예. Yeah. 약 6시간 20분 비행을 했는데 한 2시간 반 잤나요? 3시간 넘게 잤어요. 3시간 넘게 자고 3시간은 용잡고 시끄럽잖아요. 아, 근데 진짜 저가항공 에어아시아는 그 할 게 너무 없어요. 네, 그 TV도 없고 뭐 기내식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물도 사야 되고. 와, 그래서 진짜 너무 지루했어요. 너무. 에어아시아 타시는 분들은 꼭 인터넷 안 되는 모바일 게임을 받아오시거나 뭐 책을 가져오시거나 보드게임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거나 그러시길 바랍니다. 저는 게임 20개 다운 받아갈 거예요. 저 보드게임 살 거예요. 저희는 지금 쿠알라룸푸르 넘버 2 공항에서 이제 쿠알라룸푸르 시내로 가고 있고 거기서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택시는 그 공항에서 쿠폰 택시라 그래서 정가로 어느 위치를 목적지를 정하면 그 목적지까지 정가로 차가 막히든 뭐 사고가 나든 어쨌든 그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소나타예요, 소나타. 네, 차량은 소나타, 현대 소나타고. 여기서도 한국의 위상을 조금 느낄 수 있네요. 자꾸 모하마드가 자꾸 저를 찌끈찌끈 쳐다보는데. 그 다음에 저희 약 1시간 정도 공항에서 도심까지 걸리고요. 지금 열심히 이렇게 쭉 달리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차선도 반대로 되구나. 아, 그러네. 운전석이 반대니까 차선도 반대로 돼 있어요. 딱 오자마자 다른 점이 느껴지네요. 일단 운전석이 반대라는 것부터. 저희는 일단 숙소로 가서 좀 굶주린 배를 좀 채우고 공항에서 환전을 조금밖에 안 했거든요. 나머지 부키핀탄 가서 모조리 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기장에 아까 캡틴이 비 온다 그랬는데 비도 안 오고. 다행히 비는 안 오고 지금 이런 멋진 야자수들이 쫙 펼쳐져 있네요. 마지막으로 모하마드 인사하고 바이바이 모하마드. 하이 바이. Thank you, 자, 뿅.